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썰. 장 건강이 딱주아님께서 네, 경험담 보내주셨네요. 경험담. 고민 사연은 아니고요. 경험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해당 일이나 해당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것들을 이제 글로 써주신 겁니다. 여기 보니까 제목이 나와 있네요. 약간 제가 적은 서식이랑 좀 비슷하네요. 아, 우선 이 글을 읽어드리기 앞서 정성스럽게 본인의 경험담을 제보해주신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주신 장건강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경험담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연자분은 이 글을 경험담 보내주신 분은 현재 이제 공무원이신 분입니다. 예. 현재 나란히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거거나 공무원 이쪽으로 이제 발을 들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것도 이 경험담을 적어주신 이 경험담분의 약간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또 어느 직렬과 어느 지역에서 일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경험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들. 지방직 기준.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한동안 고민사연과 질문사연 위주로 올리다가 경험담도 한번 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써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3월 2월에 임용되어 9월 1일에 시보생활이 끝나며 9월 2일에 정식으로 시작합니다. 아, 이게 지방직 6개월, 시보가 6개월밖에 안 되나 보네. 경찰 1년인데. 하지만 항상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에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이니 너무 믿지는 마세요. 믿겠습니다. 첫째, 운전은 필수다. 특히 교통 환경이 안 좋은 곳은 자차가 필수입니다. 자차가 필수다 보니 당연히 운전도 할줄 알아야 합니다. 출장 갈때 상사랑 같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상사보다 아래인 사람들이 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부서 분위기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만약 상사가 운전할 줄 아니? 라고 물어본다면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물어보시는 분은 나름 친절한 편에 속합니다. 그런 거안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니 차라리 초보 운전입니다. 또는 운전 잘 못합니다라고 미리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사소하지만 그런 걸말안 하고 사고 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간식 시간이 있다. 이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업에서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이런 거 없었는데요? 이런 거 처음 듣는데요? 이거 처음 듣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간식 시간. 간식 타임. 이걸 쓴 이유는 과거에 제가 근무했던 조소 기업에서는 그런 거 없었으니까요. 제가 조소만 다녀서 그런가 경험 안 해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근무하는 곳은 일주일에 두번 내외로 간식을 나눠줍니다. 아, 일주일에 두 번.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하다 보면 허기지니까 그런 걸 주는 게 주된 이유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점심을 먹었으면 됐지 뭐하러 또 그렇게 먹으라고 주시는지. 배부른 소리 하시네요. 제가 있는 부서의 경우 젊은 직원들은 잘안 먹으려 합니다. 중년 이상의 공무원들은 좋아하시지만요. 그러다 보니 음식이 남는 경우가 발생하면 쓰레기통을 직행합니다. 오, 진짜요? 이거 집에 싸들고 가면 안 되나? 그거로 인해 지출했던 돈도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지출했던 돈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게 간식 타임이라는 게각 서로 뜸빠야 하나 보네. 각출하나 보네. 맞죠? 이게 그 기관에서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돈 걷어서 이제 사오나 보네요. 참고로 간식 때문에 살이 좀 많이 쪘습니다. 셋째, 워라밸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공무원에 들어가기 전에 일부 학교생들은 워라밸 때문에 공무원을 선택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죠. 상당수죠. 네, 상당수입니다. 일부 아닙니다. 이거 내가 진짜 공무원 시험 치는 사람들 10명한테 물어보면 7명은 이것 때문에 합니다. 아, 기관에 지원해준다고요? 절대 일부 아닙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특히 일행, 세무직, 기술직은 이것 때문에 합니다.
요거하고 정년 연금 요세 가지. 물론 몰아배 보장됩니다. 그러나 그런 환상은 빨리 깨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할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과거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저 8시만 되면 바로 문이 닫히는 걸 보고 칼퇴근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자기만의 생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면 지방직 같은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비상봉급, 산불 조심 기간에는 산불 예방 활동도 하러 가야 하고, 불나면 같이 끌어가야 하고, 준 비상 상황이라면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그럽니다. 저번에 보이셨죠? 몇달 뒤면 이제 곧 신규 인념이 될 직원들이 들어올 텐데, 아까 위에서 글을 썼지만 혹시라도 학교생 중에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그 비중이 크시다면 그 기대를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보여주기식 행사나 회의들이 많다. 윗분들이 참석하는 행사나 회의의 경우 각종 프레임에 맞춰서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책상 크기나 규격, 서류 방식, 마이크를 쓸때 어떤 브랜드를 쓰는지, 꽃이나 간식 등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등을 합니다. 참고로 이건 주로 행정직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윗분들이 참석하면 사진 찍는 건 기본이고, 그걸로 나중에 언론등에 비춰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 국민,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아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영업하러 오는 사람들, 구글하러 오는 사람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사무실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시청, 군청, 구청 등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에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거기서 제가 정말 놀랐던 건 영업,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카드 신규 발급, 핸드폰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무시하면 그냥 가는데 딱한 사람이 기억이 남습니다. 젊은 직원분이셨는데 말을 잘 하시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기에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해도 15분이나 제 옆에 있어서 영업하더라고요. 제 성격상 그냥 무시하면 그냥 끝까지 안 듣거든요. 결국 포기하시고 다른 분한테 가셨는데 그분한테도 15분가량 영업하시더라고요. 패턴을 보니까 신규나 그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게 느꼈습니다. 상대적이지만 고객 입장이었던 저한테는 꽤 불쾌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먼저 얘기해 줄게요.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 약간 장애를 가지신 분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한 사람씩 5천원만 저한테 주시면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지하철도 아니고 좀 황당한데요?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하철인 줄 알았습니다. 지하철에만 이런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반 관공서에 상상이 안 되네 이거는. 솔직히 이런 거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저는 대꾸도 안 했습니다. 부서 안에 모든 사람들이 반응을 안 보이니 얼마 안 있다가 다른 사무실로 가졌습니다. 공무원 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겪을 수도 있으니 신규 인연된 공무원이 이걸 보신다면 참고 바랍니다. 일단 너무 길것 같아서 여기까지 썼는데 반응이 괜찮다면 다음에 추가로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재밌네요. 재밌어. 굉장히 내용이 알찹니다. 잘 적으셨네. 내용이 질이 좋아요, 맞죠, 여러분? 그잘 쓰시네. 이걸로 체인한 시간을 뽀개서 내 바이탈리티를 채우는 거야. 잘 읽었어요. 이거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많네, 맞죠, 여러분? 일단 여기서 정보가 있는 게, 일단 그 지방직은 시보가 6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 6개월인 거. 이게 좀 특이하네요. 3월 2월에 임명되어 9월 1일에 시보 생활이 끝난다고 하니까 6개월 정도네, 6개월 정도. 참고로 경찰 공무원은 1년입니다, 1년. 경찰 공무원은 1년인데, 경찰학교 개교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1년 8개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경찰학교 끝나고 나서 이제 시보라는 게 뜨는데, 경찰학교도 34주니까 8개월, 나중에 10개월 늘어난다고 하면 거의 2년이네. 아무튼. 운전은 필수다는 거는
그통 이제 밑에 직원들한테 운전자만 시킨다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게 아무래도 외근을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보통 공무원분들이 공무원분들이 보통 이제 안에만 일을 한다고 하는데 밖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서류 같은 거를 이제 다른 뭐 상급 기관 같은 데 전달할 수도 있고, 맞죠? 아니면 뭐그 어디서 이제 전화 와가지고 뭐 확인해 달라고 해가지고 너 출장 가는 부서도 있잖아, 맞죠? 예를 들어서 이제 환경이나 이제 뭐 건축 담당 같은 경우에는 외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환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장 같은 데 폐수나 이런 거 있죠. 점검하러 이제 한 번씩 가야 되거든요. 주변에 공장 같은 게 있다 이러면 민원 들어오고 하면 공무원은 가야 돼요, 맞죠? 가가지고 확인해야 됩니다. 뭐 폐수나 이런 거뭐 하수구 냄새 난다 이런 게 오면 가가지고 이제 뭐 수지 체크를 한다든가, 아니면 소음 같은 거 오면 이제 소음 같은 바퀴가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공사 같은 데 가가지고, 아니면 건축 같은 거할때 인허가 같은 거할때그 이제 건물 같은 거 올리려면 공무원이 가가지고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냥 마음대로 건물 올릴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보통 밑에 직원들한테 이제 운전자만 시킨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뭐 딩동님, 근데요, 공무원 일하다가 퇴사하면 뭐할수 있나요? 퇴사해서 뭐할수 있냐고를 할 거가 그 생각할 것 같으면 공무원을 안 하겠죠? 퇴사해서 뭐할수 있냐는 생각을 안할수 있으니까 공무원을 하는 거죠. 철밥통이니까. 근데 딩동님이 물어보신 건 아마 그건 것 같아요. 공무원 일하다가 하기 싫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나오면 뭐할수 있냐? 다시 공무원 시험 봅니다. 이게 패턴이 좀 비슷해. 그러니까 공무원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공무원 나오잖아요. 다시 다른 직역 공무원 시험 봐요. 아니, 틀린 말 아니잖아. 이 이유가 있어요, 딩동님. 신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 이제 일하다가 나오잖아요. 그 사회에서 경력을 인정 안 해줘요. 사기업에서 인정을 전혀 안 해줘. 공무원 경력이 사기업에서 인정이 안 돼요. 완전 별개로 쳐버립니다. 거기다가 공무원 준비한다면서, 그것도 공무원 준비하신 분들이 일반 사회에서 요구한 스펙이 부족해요. 보통 공무원들이 시험 칠때 들어가는 건 스펙은 그것도 가산점이잖아요. 근데 그 가산점이 사회 어떤 기업을 뚫을 때는 굉장히 형편없습니다. 맞잖아요. 사회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격증과 스펙을 요구하니까. 그리고 또 사기업에서 들어갈 때 공직 사회에서 일했던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업 출신분들 알거든요. 사기업이 빡셌으면 빡셌지 덜하지 않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안 좋게 볼 거예요. 아니, 그 편한 데서 계속 일하시지 왜 나왔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아니, 그럼 그 사기업에서 면접을 담당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사기업도 못 버틸 정도면,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도 못 버틸 정도면, 그럼 사기업은 어떻게 버티겠다는 거야? 이 생각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할수 있거든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공무원 나오신 분들이 사기업 뚫버가 잘된 케이스는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보통은 다른 직렬 준비해요, 다른 직렬. 왜냐하면, 이미 합격이란 걸 맛본 사람은, 감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시험 준비에도 잘 붙을 가능성이 커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람보다. 이미 공부에 대한 노하우 감각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 내가 이 시험 들어올 때뭐 커트라인보다 훨씬 더 높게 해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면 다른 직렬보다 붙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직렬 시험 보는 게 이게 이유가 맞는 거죠, 어느 정도. 보통 합격의 맛을 봤던 사람들은 다른 시험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합격이라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이 공직사회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9급하다 빡쳐서 7급 합격한 사람 있나요? 있어요. 근데 극소수입니다. 9급하다 빡쳐서 7급 했다기보다는 9급에서 7급까지 가는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싸리 그냥 7급으로 그냥 껑충 뛰어넘고 싶다 해서 보는 경우 있죠. 아니면 그런 경우 있죠. 원래 7급의 시험을 보려고 해서 7급까지 같이 준비를 했는데 엄격거리 9급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공부한 게 아까우니까 9급 이제 일하면서 7급 시험까지 같이 보는 경우. 그런 케이스 많습니다. 그래서 신나님 그런 케이스 보시면 돼요.
9급 시험 치는 사람 중에, 9급을 준비한 사람들 중에 7급까지 같이 병행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많아요. 좀 학벌이 높은 사람들은 9급과 7급을 같이 준비합니다. 시험 과목도 겹치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내후년이니까 내년부터 그거 없어진 걸 알고 있어요. 장관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알기로는 9급하고 7급이 과목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도가 바뀌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타격이 클 거예요, 아마. 그 전까지는 서로 7급과 9급을 서로 병행하면 시험 준비나 이게 가능했는데, 이걸 제도로 바꿔버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뉴스에 나왔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9급을, 그러니까 9급 시험을 응시한 사람 7급 시험 응시가 안 돼요. 기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7급 시험 응시한 사람 9급 시험 응시가 안 됩니다. 지금 응시가 되잖아, 맞죠? 복수로. 근데 이거, 네네. 필사트로 바뀌고, 과목도 바뀌고, 제가 알기로는 시험 담당 기간을 바꿔가지고, 서로 바꿔가지고, 예. 네. 9급 시험을 봤던 사람은 7급 응시 자격을 박탈하고, 7급 시험을 봤던 사람은 9급 시험 응시 자격, 응시 조건이 안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7급만 하는 사람은 7급만 해야 되고, 9급만 하는 사람은 9급만 해야 돼요. 좀 안 좋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 이상하게 공무원 관련 썰 말하면 투머치 토커가 될까? 이거는 근데 사기업이랑 똑같아, 운전 필수는. 사기업이랑 똑같아. 근데 하나 부러운 건 간시 시간이 있다는 건데, 이거 정말 부러워요. 간시 시간이 없어요. 보통 일반 사기업은. 여러분, 일반 사기업에서 간시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 중견기업도 간시 시간이라는 걸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식 먹는 시간이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건 있겠지. 뭐 일하다가 많이 덥잖아. 여름같이 더우면 뭐 회사에 이제 그 회사 돈으로 해가지고 카드로 해가지고 좀 아이스크림 좀 사왔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 공장 중소기업에서 일할 때 아 간식시간 있었어. 아, 저 간식 시간 있었습니다. 장관이 저 간식 시간 있었어요. 뭐냐 하면 참 시간이라고 했어요, 참 시간. 제가 일했던 조소기업에 참 시간인 게 있어요. 이제, 식당, 공단에 있는 식당이 이제 하는데, 참을 줘요. 뭐냐 하면 이제 라면하고 비빔국수 둘 중에 하나 줍니다. 그래서 4시쯤 오면 그거 먹으면서 이래요. 아니, 저 있었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예 없던 게 아니었네. 죄송합니다. 근데 맛없어요, 근데. 맛없어. 먹고 나면 진짜 속이 탈 것 같아요. 그 고춧가루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오참이죠. 오참 원래 우리 없었는데 현장직에서 원래 시켜 먹으니까 같이 시켜 먹는 거예요. 라면은 이제 안성탕면에다가 이제 그냥 계란 넣은 거. 안성탕면 건더기 굉장히 부실하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근데 하나 좋은 게 뭐냐 하면 오후 4시에 오잖아요. 오후에 참을 먹단 말이에요. 저녁 가면 저녁 집에 가서 뭐 딱히 뭘 안 먹어도 돼요. 그건 좋아요. 그래서 그때 쟤랑 같이 일했던 동생 어떻게 했냐 하면 곱빼기를 시켰어요. 곱빼기. 그때 얼마 받았지? 라면 3,000원, 비빔국수 3,000원이었는데 곱빼기로 하니까 1,000원 올렸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저녁 안 먹으려고 곱빼기 시켜가지고 곱빼기 먹었어. 나중에 1,000원 더 주문했다고 혼났잖아 씨. 곱빼기 시켰다고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래. 아무튼 그런 아련한 추억이 있네요. 이걸 추억이라고 하면 추억인데. 근데 간식이 뭐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간식 뭐 나오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간식도 종류가 많잖아. 뭐 간식을 가지고 뭐 뿌셔뿌셔 나오진 않잖아요, 맞죠? 나이 드신 분이 드셔야 되니까 과자 같은 건 안 나오겠네, 맞죠? 과자 같은 건 안 나오겠네요. 왠지 그냥 지역 특산물 같은 거 나올 것 같은데, 지역 특산물. 저 장건강님 있는 데가 그러니까 맞아 떡이잖아 이게 지역 특산물. 아 이래서 장건강이 싫어하는구나. 장건강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떡 나오니까 뭔지 알겠어요. 떡 나오니까 그 떡도 그냥 뭐 맛있는 떡이 아니라 차살떡 같은 게 아니라 그런 떡이에요. 뭐냐면 소화 안 되는 떡 뭐 개떡이나 뭐 뭔지 알겠어요. 백설기 인절미만 아 바닷가에 있어서 뭐 과메기나 뭐 이런 거 나왔겠네. 과메기 뭐
포항에 있었으면. 아, 떡이네, 떡. 이게 보니까 또, 그 높은 사람들 또 이게 또 취향이 맞춰졌네, 떡, 떡 좋아하는 거 보니까. 떡을 왜 자꾸 매일 먹는 거야, 근데? 예. 옥수수 나온다고요? 그거 참이 아닌데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참이라는, 우리가 먹는 간식이나 이런 거잖아, 뭐, 과자나. 뭐, 과자들, 뭐, 크래커류. 예, 군것질류. 그러니까 뭐, 초코아임이나 뭐, 쿠쿠다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롯데샌드, 뭐 오레오에다가 뭐 아니면 뭐 바나나 우유. 보통 우리가 먹는 참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니면 샌드위치, 고로케빵, 도너츠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참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참을 잘못 알고 있나요? 아무튼 그 지역적인 특색에 맞춰가지고 나오네요. 지역 특색에 맞춰가지고. 이분들 입장에 맞춰가지고 나오네요. 네, 중년 이상의 공무원. 아니, 근데 이건 좀 그렇네. 음식이 남는 경우가 발생하면 쓰레기통을 지킹한다고요? 아니, 음식을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음식을 싸가지고 간다 하면 문제됩니까? 아, 맞다. 딩동님, 이제 명절 이제 시즌 오면 또 바쁘겠네요. 딩동님, 명절 오면 바쁘시겠네. 왜냐면 명절 오면요, 저 회사에서 그 택배가 많이 와요. 명절 선물세트 택배가 많이 와가지고 그것도 관리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택배가 많이 옵니다. 택배 관리하는 것도 보안업체 일이거든요. 그거 굉장히 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선물세트가 다 오거든요. 놓을 데가 없습니다. 짜증나는 업무가 기다리고 있겠네요. 보통 보안업체에서 명절 되면 명절 한 2주 전에 택배가 와요. 선물세트 택배가. 무진장 많이 옵니다. 엄청 많이 와요. 그게 막 회사에서 주는 게 있고, 동호회에서 주는 게 있고, 뭐, 지인이 주는 것도 해가지고. 아무튼 뭐 그렇네요. 잘 들었습니다. 자, 워라밸은 그래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내가 여기서 아까 얘기할 게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일부 합격생들은 워라밸 때문에 공무원 선택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솔직히 일부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것 때문에 공무원 시작한 사람도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동호회 있습니다. 신나는 동호회 있어요. 공무원 동호회 있습니다. 사모임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웬만해서는 안 하려고 하죠. 그 꼰대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겠어요. 신나님 같은 경우에 있고 싶겠어요. 그게 말이 동호회지. 그 일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맞잖아요. 동호회 가가지고 뭐 선배랑 하는데 내가 실력이 엄청 좋아요. 그래가지고 완전 셧아웃 시켜버려. 3대 0, 10대 0 만들어버려요. 뭐 축구 같은 거 15대 0 만들어버려요. 그럼 다음날 금방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못하겠죠? 메로나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워라밸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과거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 6시만 되면 바로 문이 닫히는 걸 보고 칼퇴가 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공무원 망고땜 일 편하게 한다고 만들어준 가장 1등 공신이 여겁니다. 구주민센터. 구동사무소. 우리가 구급공무원들 망고땜 편하다. 이 사람들 진짜, 그러니까 공무원들 불시절하다. 싸가지 없다. 일 존나 편하게 한다. 하는 거 없다. 이 편견이 만들어준 1등 공신이 주민센터예요. 요겁니다. 이 사람들 뭐 민증 발급하는 거할거 있냐? 막상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의 대부분의 어떤 그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여기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 하면 가장 우리가 관공서 중에 가장 많이 상대하는 곳이자 가장 많이 보는 곳이에요. 구청도 있지만 구청은 웬만해서는 뭐 큰일 아니면 잘안 갑니다. 웬만해서 갈 일이 없어요. 웬만한 기본적인 소년에는 발급 문제는 다 주민센터 갑니다. 맞잖아요. 그 동네 관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공서 보는 것 중에 거의 90% 이상은 주민센터예요, 맞죠? 근데 모든 행정직의 공무원들이 주민센터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 맞죠? 근데 우리는 주민센터에 있는 이 사람들을 가장 많이 상대하니까 이 사람들 이미지밖에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근데 보면 친절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정합니다. 뭔가 왜 이딴 걸로 왜 사람 귀찮게 하냐, 약간 이런 표정이 있어, 약간. 왠지 뭔가 또 물어보면 왠지 쪼아들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있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신나는 게 순환근무를 알고 있는데, 순환근무.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일한다고 해서 계속 주민센터 일할 수 없어요. 그게 순환근무처럼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리고 대부분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주민센터의 창구에 일하신 대부분이 여자 공무원이에요. 대부분. 그분들이 이미지를 깎아먹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드리잖아요. 그분들이 구급공무원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히 깎아먹었어요. 사실 구급공무원 그 주민센터 가면 맨 앞에 앉아있는 사람 다 여자 직원들이에요. 약간 은행 창구에 있는 지금 여직원분들과 비슷하게, 은행 창구에 여직원분들은 좀 그분들한테 좀 보고 배워야 돼. 은행 창구의 분들은 친절하던데. 은행 창구에 있는 분들은 까칠하다는 얘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는 일 거의 비슷하잖아, 맞잖아. 산안상 응대하고 하는 게 접수증 끊어가지고 하는 거. 근데 왜 이렇게 다르지?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연재해로 인한 비상근무, 산불 예방활동, 그리고 사무실 대기. 사실 이거 할말 많습니다. 할말 많아요. 뭐가 할말 많은지 아십니까? 이거 남자 공무원만 투입됩니다. 이 제가 얘기했던 자연재해로 인한 비상근무, 산불 예방활동, 그 비상상황 남자 직원들만 투입돼요. 뭐 여자 직원들도 투입된 경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열애라고 들었어요. 이거 좀 문제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도 말 많이 났습니다, 신나님. 예전에 기사 나온 적 있습니다. 예전에 뭐야? 예전에 면사무소인가? 거기서 그 면사무소 소재 저수지가 물이 굉장히 오염돼 가지고 그거 정화작용한다고, 그러니까 농업용 영수가 물이 질이 안 좋아가지고 뭐 녹조 이상 심해가지고 그때 직원들 다 투입하라고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직원들 다 이제 하던 일 멈추고 다 나왔는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남자 직원들만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예전에 한번 욕 뒤집어도 먹었습니다. 그게 1년도 안 됐을 얘기예요. 그 옛날에 그 얘기 나왔어요, 이게. 실제 기사도 나온 적 있어요. 네이버 기사에 나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엄청 욕했죠. 아니, 비상사태에 남녀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솔직히 좀 문제 있습니다. 맞잖아요. 뭐, 최근에 제가 얘기했던 그 뭐, 당직. 당직 같은 것도 공평하지 않고, 당직에 남녀 구분이 어디 있어. 똑같이 돌아가야지. 맞잖아요. 왜 최근에 그거 생겼잖아. 당직만 전문으로서는 기간제 근무원. 기간제 계약직. 당직만 서는 거. 무슨 뭐 정규직도 아니고요. 당직만 서는 사람. 그렇다고 돈도 많이 받지도 않아. 사람 장난합니까? 자기들이 일을 똑바로 했으면, 자기들이 당직 돌아가 순번 제대로 지켰으면 그런 일을 자체를 만들지도 않아. 누가 그런지 좋다고 한대요? 레이저요? 민원 넣으세요. 자, 신나님, 근무 환경이 좋으시네 하니까 다들 쳐다보는 눈 레이저요? 민원 넣어요, 그냥. 근데 보안 쪽은 남녀 차별이 심한 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여자분들이 보안 쪽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여자분들 보안 쪽에서 아예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남녀 차이가 있어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여자분들은 보안 쪽에서 있어도 있잖아요. 팀장 이런 데못 올라가요. 왜냐, 그만큼 올라갈 만한 어떤 자리나 그게 없어요. 그, 제가 알기로는 딩동이 다니는 회사도 여자분들 같은 그냥 계약직으로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삼성 그 말고는. 자, 아무튼. 자, 보여주기식 행사나 회의들이 많다. 이게 뭐 공무원들 뭐 전면 특허죠. 네, 공무원들 전면 특허. 맞죠? 아, 기간제 근무자요? 아, 그건가 보네, 장관이. 그 육아휴직 대체하는 시는 그 기간제 근무자가 보네. 한 번씩 뽑잖아요. 왜 육아휴직 쓴 사람들 보면 육아휴직 쓰신 분들 이제 자리가 비니까 그 자리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 기간제 근로자들 그분들인가 보네, 맞죠? 잘못했네요, 신나님이. 예, 잘못하셨습니다. 이게 근데 공무원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공무원 일은 뭔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줄 수 없는 일이잖아, 맞죠? 사기업과 다르게. 공무원들은 그냥 액션만 취하면 되잖아, 액션. 액션이 중요하잖아, 맞죠? 액션. 왜냐하면 그 높은 사람들은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 맞잖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누가 올려줍니까, 맞잖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약간 좀 웃었던 거. 영업하러 오는 사람들, 구걸하러 온 사람들. 자, 이거 아까 제가 할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젊은 직원분이 말을 잘하시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기에 그냥 15분 그냥 무시했다. 근데 15분 동안 옆에 앉아서 영업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자기 할말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하는 그 영업 방식이 있죠. 계속 팜플렛 펴면서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 특징이 있어. 장관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말할 때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약간 강의를 1.25배속으로 끊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빨라. 그래서 중간에 어떤 이 듣는 사람이 말을 들어오기 중간에 비집고 들어올 수 없게끔 합니다. 장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 말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아웃사이더 수제자일 정도로 속사포. 약간 속사포시거든. 동강 들었을 때, 장관인데 아시겠지만, 동강 들었을 때한 1.3배속, 1.3배에서 5배속 이렇게 돌린 것처럼.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빻고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한 수법이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전화할 때도 이 보험증인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전화할 때도 1.3배속에서 5배속. 뭔가 종이를 스크립트를 보고 쫙 읽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걸 왜 하냐면 중간에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끊을게요.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강님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죄송한데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얘기 안 들으려고. 맞죠? 나는 전략입니다. 이것도 자기들. 그리고 있잖아요. 자, 장관이 포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갔잖아. 이게 먹혀요. 이게 안 먹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긴 한데, 먹히긴 먹혀. 왠지 아세요? 장관이 왜 먹히는지 아십니까?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철면피니까 안 먹히는데,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 세상 물정이 없다거나,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뭐 어린 나이에 공무원 2년 돼서 세상 물정 모르고 뭐 이렇게 좀 불쌍해 보이는데 이런 거못 넘기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아 너무 수고하시던데 뭐아뭐 하나 해드려야 되겠네. 아유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면 너무 온단 말이에요. 그걸 놀리는 거예요. 아까 보면 신규나 구 공무원들 상대로 하는 게왜 그러냐 하면 저 7급 이상 되는 하나한테 해도 욕 처먹고 쫓겨나거든요.
괜히 했다고 욕처먹고 쫓겨나요. 사람을 가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사람 가려가면서 철저하게. 그리고 내가 봤을 땐 남자 직원들도 하지만 여자 직원들한테도 많이 할 거야. 여자 직원들한테, 여자 신입들한테 많이 할 거예요. 여자분들이 거절 잘 못하거든요. 한국 여자분들은 대처를 거절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한 10년 이상 짬밥 먹은 사람들 괜히 했다가 당신 한 번만 있다고 하면 우리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할 겁니다. 막 이렇게. 그게 무서우니까 이제 사람을 가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9급 신규. 쉬는 소리 못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명은 걸린다는 거예요. 한 명은. 마음이 약한 사람. 마음이 약하고 여린 여자 공무원 중에 한 명이 걸린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영업할 때. 외모 칭찬하면 먹힙니다. 외모 칭찬하면. 외모 칭찬하면서 하면 먹혀요. 이거 옷가게 하시는 분들 아마 인정하실 거야. 여자분들 이게 먹혀요. 맞죠? 이게 먹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먹힌 사람한테 하면 한 5명한테 5명 전체 못하더라도 한 2명은 낚일 수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다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몇은 낚인다는 거죠. 그걸 알고 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약간 장애를 가지신 분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한 사람씩 5천 원만 저에게 주시면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이거 약간의 장애가 아니라 정상입니다, 정상. 약간의 장애를 가지신 분이 5천 원만 저해 주시면 열심히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네. 즉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5천 원만 저에게 주시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또박또박 발음할 거 아닙니까? 네. 정확하게 또박또박 맞잖아요. 예전에 내가 기억나는데 그 진동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동성로 같은 데 보면 지금은 없을 거예요. 지금은 지금 없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동성로 같은 데 보면 왜 바닥에 이렇게 밀면서 동전 같은 거 이렇게 받아가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동성로 쪽에 누워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이 사람 다리 정말 불편한갑다. 하반신이 마비됐나 보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 지금은 그런 분도 안 보일 텐데, 예전에, 뭐야, 좀, 바닥에, 예, 없죠, 없죠. 옛날에 있었어요. 동성로 가면 자주 보이셨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북적이고. 그러다가 지나가다 그 사람, 이제 지나가다가 밟았어요. 다리 밟으니까 씨발 익 하는 거예요, 진짜. 그 뭐, 졸라 무서웠어요. 아, 맨 처음에 우리가 저렇게 하고 있길래, 아, 저분 뭐가 좀, 다리 쪽에 감각이 없으신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밟은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왜 사람 너무 많으니까 바닥이 뭐 있는지 모르거든요. 대구도 정선도 사람 많을 때 이제 바닥이 뭐 있는지 몰라요. 지나가다가 모르고 딱 밟은 거죠. 밟았는데 씨발 하면서 막 이상 탁 쓰는 거예요. 하면서 와,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나이 어렸거든 그때 중학생 때니까. 아, 동일인가 보다. 우리 신나님 하셨던 분이. 우리 지나가면서 어떤 얘기 했냐면, 야, 참, 돈참 쉽게 버시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물론 그분 다 사정이 있었겠지. 근데 어그 아마 아 2년 전이에요. 전 어렸을 때그 오래됐어요. 그 굉장히 오래된 기억이야. 지금 아니. 물론 나름 고생하셨겠죠. 고생하시고 노력하시겠.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시하는 거 아닌데 아무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공감하는 사람도 엄청 많구나, 이거. 이거 다, 아, 이거 대구 사람, 대구 동선로 다 봤구나, 이거 지나가는 거다 봤구나. 아, 그게 그 잘, 아마 그, 거기 아시기 싶은데, 진단님, 그 뭐야. 그 골목. 그 대우빌딩 아세요? 대우빌딩? 그 지하상가 있는데, 대우빌딩이라고 있어요. 엄청 큰 빌딩 있는데, 그구 대우빌딩. 그 대구역 사거리에서, 그 대구역 사거리에서 그 골목으로 쭉 나가면 이제 쭉 나가면 한의극장이잖아요. 그 엑스밀라노 있는데. 그쪽에 있었어. 그쪽. 아, 아마 아시기 싶어요. 제 얘기했던 난 지금 없어졌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내 잘안 갔거든요. 그 골목을 안 갔어요.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갔는데. 아, 전국 각지 다 있구나, 이게. 아, 아는구나, 이게. 아, 이 대구 사람들은 다 아는구나. 아, 다 아는구나, 이게 참. 아, 다. 아, 나그 길만 하도 막알것 같아. 그 잔상이 막 떠올라요. 그때 너무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그 어린 나이에. 충격이 너무 컸어, 막. 아, 그분들도 나는 고생하시는데, 뭐. 아니 뭐 그분들도 아는 사정이 있겠죠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하하지 마시고요. 비하하지 마시고. 근데 재밌습니다. 그 장관이 적으신 거 너무 재밌어요. 아무튼 다음에도 이런 썰좀 부탁드리고요. 아마도 공무원 이제 신입으로 들어오실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도움이 정말로.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정말 잘 들었어요. 좋은 썰이었습니다. 신규 공무원 임용하신 거나 공무원 준비하실 분들이 이거 영상 꼭 보셔야 될것 같아요. 특히 5번은 꼭 들으셔야 될것 같아요. 5번. 생각보다 진상들이 많다는 사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